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의 마중물이 될 광주 수소 생산기지가 평동 3차 산업단지에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 284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2일 착공해 2022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광주 수소 생산기지가 구축되면 광주 전남을 포함한 반경 70km 내에 수소 공급이 가능해지고 근거리 운송 비용이 절감돼 시민들에게 약 26%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는 광주 수소 생산기지를 통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 등으로 수소 산업 육성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소차 전문 부품 업체 유치, 수소 특화단지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수소 생산기지가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구현과 광주 지역 수소산업 경제 기반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가 AI와 미래에너지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비상하길 바라봅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